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25장. 25장 회상의 분열. 회상이 둘로 나뉜다든지 셋 넷으로 나뉘어지는 그런 분열 상태를 없게 하자. 그렇게 하면서 분열 없는 교단으로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장이 길어요. 그러니까 중간쯤 읽다 말겠습니다. 25장 그의 5월에 다시 말씀하시기를 근본정신은 다같이 교단을 위하는 공심이라도 그것을 실제 베풀어 쓰는 방법에는 우열장단이 없지 않나니 언제나 대국적 견지에서 좋은 방법을 골라서 쓰며 또한 그 법에 잘 순응하라. 한 가지 일을 가지고도 말하기에 따라서 일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나니 모든 일을 될 수 있는 대로 작게 만들어 소홀스럽게 처리하고 의리에 근거하여 처사하는 것이 도가정치의 근본이니라. 갈라지는 것으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단합하는 것으로 발전을 도모한 마음 갖지 못하나니 남자나 여자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다 같이 힘을 합하여 좋은 일은 서로 격려하고 밀고 나가며 좋지 못한 일은 서로 충고하고 고쳐나가서 언제든지 이 회상만 발전시키면 그만이 아닌가.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읽겠어요. 길어서. 저 종교가 역사를 통해서 2000년, 3000년 역사를 통해서 분열을 하죠. 각 분파로 많이 나뉘어져. 불교나 기독교나 굉장한 분파를 이뤘죠. 우선 불교의 종파만 해도 한국을 중심으로만 보더라도 여러 종파가 있지 않아요? 되게 그 고려 후반에 많은 종파가 일어났는데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얼마 안 가서 티벳 불교하고 그들 밀종이라고 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분파가 생기기 시작했단 말씀이죠. 이제 그 중국을 건너서 중국에 건너와서도 많은 분파가 생기고 불교는 교리가 그 신을 신봉하는 종교가 아니고 자신미타 마음을 숭배하고 마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서 득도해서 그 도력으로 자기가 자신을 제도하는 교법이기 때문에 그 문화에 종교 문화에 큰 도인이 많이 남았어요. 다른 종교에 비해서 불교는 가령 부처님을 보글만 하는 그런 도인이 많이 배출되었거든요. 그것이 자립을 위주로 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는가 하면은 이제 그런 큰 도인이 많이 나오시니까 사람들이 그렇고 자꾸 따르지 않아요. 여기 이 산에 훌륭한 도인이 있으면 그 산을 따르고 저 산에 또 훌륭한 도인이 있으면 그 산을 따르고 해가지고 이제 그 산에 수양하시는 도인 따라서 파벌이 생기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파가 생겼어요. 삼국시대에 그때부터 이제 생겼는데 삼국시대는 되게 율종이었죠. 계율을 숭상하는 율종, 호국불교로서 율종이었는데 고려 중반에 들어오면서 이제 교종이 나타나고 선종이 나타나고 그냥 교종, 선종 이렇게 여러 종파가 있게 됐단 말씀이죠. 그런 종파 중에서도 이제 세분화돼가지고 많은 그 분파 종교가 일어났었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도 가톨릭이라든지 성공회라든지 또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장로교, 침례교, 이렇게 감리교, 루터교 등 여러 교파로 나눠지지 않았어요? 그런 그 교회로 나누어진 것도 역시 그 교리를 교리의 어떠한 체계의 교리를 더 신봉하느냐에 따라서 친근하고 친근하지 못하고 함에 따라서 사람이 그리 몰린단 말이죠. 그렇게 좀 분파를 일어나는 거예요. 가령
기독교로 말하자면 전체를 위주로 하는 천주교를 그 교단의 이제 교황이 들고 다니겠어요? 그 교황 이하 여러 그 성직자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나?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면 자꾸 이탈하지 않겠어요? 이탈하면 이탈하는 것에 합류하는 분들이 또 우리 합포자하고 합류해가지고 이탈해버리고 이렇게 해서 교파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 건너가면 다른 종파가 되는 것이죠. 세계 각국으로 기독교가 발전하면서 종파가 여러 종파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재림교회파라든지 그런 교파가 생겨났어요. 저 러시아, 루마니아 그런 계통으로 나간 종교도 기독교도 또 그런 계통은 기독교로 발전하고 그래서 세계 대표적인 종교라고 하는 불교와 기독교가 이렇게 교파로 많이 발전했는데 이에 대한 말씀이에요. 과거 종교는 이와 같이 분파로 나뉘어져서 분파로 나누어지면서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둘로 나눠지면 하나일 때보다도 전체적으로는 더 발전한단 말이죠. 그 작은 교단을 더 힘써서 세우려고 하니까 힘을 노력을 더 많이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이제 교파로 나누어질수록 전체적인 그 종교 세력은 더 커진 것이죠. 그렇게 분파로 나누어지면서 종교가 더 세력을 확장하고 커졌지만은 원불교만큼은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러시는 거예요. 분파로 나누어져서 여러 개의 교파를 만들어 가지고 교단을 발전시키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그렇게 하지 말고 한 교단으로 교세를 확충해 나가는데 공을 들임으로써 분파적인 일을 벌리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은 분파로 들어가면요 무엇인가 편협해져요. 교리적인 이해도도 편협해지고 다 사람도 국한이 져지고 그렇잖아요. 국한 없는 교단, 교리적으로도 전체 교법을 총괄하는 그런 교법에 통달하지가 못해요. 가령 불교에는 코끼리 얘기를 잘 하잖아요. 코끼리는 너무 크니까 맹인이 와서 코끼리 코를 잡아봤어. 코끼리라는 것은 코같이 생긴 것이다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 다리를 잡아봤어. 코끼리라는 건 이렇게 생긴 것이다 한 것처럼 불교 교리가 너무나 광대하기 때문에 불교 교리의 한 분야를 가지고 이것이 불교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수양에서 이제 견성을 했다 말씀이죠. 그러면 수양으로 견성하는 것이 불교다 이렇게 해요. 그렇지 아니하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여러 가지 교리를 충분히 잘 이해해서 그 근본 도리를 깨닫는 거, 그 깨닫는 거 그것이 불교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건 살생을 하지 말아라, 도적질을 하지 말아라, 간음을 하지 말아라 이런 계문조항을 순수하게 잘 지키는 거지 이것이 불교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분파로 서로 나눠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교리의 한 분파를 가지고 나가면 전체적인 진리를 빠개는 거 아니겠어요?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몰라. 전체를 모른다는 말은 근원을 떠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종교는 근원을 가르치는 종교예요. 종교는 전체를 가르치는 종교인데 전체와 근원을 떠나면 교세는 커져. 교세는 커지지만은 그 교권 안에 있는 교도의 종교적 수준이 낮아질 것 아닙니까? 분파를 이루어서. 그냥 그렇게, 그런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교단을 발전시키는 데는 의미가 있어서 발전시키는 데는 좋지만은 발전시킨다고는 이유하에서 이교파, 저교파로 나눠져가지고 그 교파에 소관되어 있는 교도가 편협된 마음을 가지고 대립의식, 저 교파하고 우리 교파하고 다르다. 상대의식, 대립의식을 갖고 갖게 되는 이런 그 처지에 놓이지 말아라. 그죠? 교파가 나누어지면요. 적으로 본다니까요. 상대를 적으로 봐. 한 종교, 같은 교조를 신앙하면서도 적대시한다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종교 구분 소위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한 교단으로 한 길로 한 교단으로 전체가 함께 하는 그런 교단을 이루어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 창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24장과 연관된 본문이에요. 24장에서 그 말씀을 했었죠. 25장은 그 24장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 연관된 건데, 연장선에서 하신 본문인데, 그 기록과 같이 종파로 나눠지지 아니하는 한 종단으로 연불교를 육성해 가고 발전시켜 가려면 세 가지 길을 밟아야 한다. 셋을 말씀했어요. 뭐뭐 셋인가 하면 하나는 교단의 어떤 분파적인 일어날 때 정신적으로 분파가 일어나.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한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교리에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 가령 예를 들면 일월성신이 정령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돼 있죠? 돼 있어요. 그러면 일월성신을 정령으로 믿었는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로켓을 쏘아 올려가지고 가보니까 정령이 아니라 돌이다 말이야. 정령이 아니고 돌이네. 이렇게 완전히 180도 돌아가 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말할 겁니까? 아니네. 아니네. 옛날 그 법으로 믿었던 것이 아니네. 이리 될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라는 쪽으로 가는 것을 옳다 하고 그리 모이는 사상적으로 정신적으로 모이는 경우가 있겠죠? 그거 반대가 또 있어요. 가령 대종사님 부처님이시잖아요. 그럼 대종사님을 부처님을 배울 때 대종사님께 여기 오셨다. 그건 부처님이다 이렇게 보지. 그렇잖아요? 대종사님은 몸을 가지고 계신 부처님 아니죠? 그러면 대종사님 몸은 뭐예요? 지수화풍이요. 물질이요. 그렇지 않아요? 지수화풍이요. 물질이요. 그런데 우리가 지수화풍 물질로 대종사님을 배웠습니까? 부처님으로 배웠죠? 대종사님 보면서 부처님? 이렇게 알지. 물질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 없잖아. 그죠? 보는 사람은 견해에 따라서 차가 영 달라지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제가 이제 정화사에 근무할 때이 문제가 나왔어요.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삭제할 거냐, 넣을 거냐 이렇게 논의가 되었을 때 감수위원장, 그때는 나는 이제 석이었어요. 정화사 석이 제일 말단에서 글만 적고 있는데 이제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 가지 논의를 하다가 참 불안하죠. 이렇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그러면 이 말씀을 대종사님께서 하셨는가 안 하셨는가 이것만 귀결을 짓자. 그래서 만약에 대종사님께서 확실하게 하셨다면 이건 넣는 거고, 안 하셨다면 넣지 않는 거고, 그러는 거다. 대종사님 말씀하셨다고 전부 다 하셨다. 그럼 그 넣는 것이지 뭐 이유가 뭐 있냐 해서 그냥 들어갔다니까요. 안 뺐어요. 근데 요즘에도요, 그에 대해서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건 지금 빼야 한다. 아시겠죠? 지금 빼야지. 그건 대종사님한테 누워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상적으로 통일이 됩니까? 안 되죠. 그거 같아요. 한 실례를 들으면 그거 같아요. 교리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자기의 그 근기 따라서, 자기의 그 정신적인 역량 따라서, 이렇게 해도 해석이 되고, 저렇게 해도 해석이, 방향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방향 따라서 서로 자기 취향대로 모이기 시작하면 파벌이 일어나는 거죠. 종파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누구 성향으로. 어느 높은 스승이 자꾸 그걸 강조한단 말이요. 그러면 그쪽으로 자꾸 올리는 거야.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거를 과감하게, 이러한 정신 아래서 그렇게 편협되게 한편으로 몰아가는 그런 것을 짓지 말라. 먼저 경계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은 분파를 일으키는 것이니까 그런 일을 하지 말라. 그러신 건데, 그 첫째 조항이
일이 일어날 때 크게 부풀리지 말고 그것을, 그 문제를 막 크게 부풀려. 이럴 수도 있는 거 하고 막 외장을 해요. 여기 가서도 그 말하고 저기 가서도 그 말하고 자기 주장을 어느 때든지 그 주장을 내세워. 그러면 분파를 일으킨다. 그것을 크게 말도 말이죠. 좀 부황스럽게 막으면 굳이 그런 거 한다니까요. 그렇게 하지 말고 무슨 일이 일어날 때 그 일을 크게 말하지 말고 작게 말해라. 아셨죠?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사건을 크게 하지 말고 자꾸 줄여라. 왜 줄이는가? 그 사건은 전체적인 원불교에서 미미한 것으로 해야 원불교가 하나로 단합이 되지. 그 조그마한 사건이 말을 크게 해갖고 부르나 봐. 그리고 빠개진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사건이 일어난다니까? 사건이 일어나. 그럼 전에도 얘기했죠? 그저 해방 후에 아우 교화만 해서는 안 되겠다. 원불교가 부흥하려면 교화만 해서는 안 되겠다. 회사도 만들고 사업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수개농원에서 만드는 그 복숭아로 도선주를 만들었다니까. 그 삼창공사라는 걸 만들었어. 그 회사를 만들었죠. 그리고 우리 보화당이 잘 됐어요. 보화당은 작은 한약방이지만은 그 한약방, 작은 한약방에서 산출하는 입금으로 원불교 총부가 다 의지하고 살았거든요. 그와 같이 보화당이 잘 됐어요. 그러니까 보화당 같은 한약방을 또 하나 만들자 하고 삼중당이라는 한약방을 또 하나 만들었거든.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해방 후에 이런 의식이 강했어요. 해방 후에는 자유 분위기 속에서 누구든지 실력 있고 재정이 있으면 다 그거를 키워가지고 큰 회사도 만들고 큰 부자가 된다. 이런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교단도 거기에서 정무신 가운데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두 사람 안 돼버린 거예요. 그 삼창공사도 안 되고 삼중당 한약방도 안 되고 둘이 다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남녀 분열이 일어났어. 그거 봐라. 남자들이 다 구를 하더니 다 살림 망하겠다. 남자하고 같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됐다니까요.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원불교 전체 회상에 그 사업체 하나 둘 안 됐다고 해서 그게 뭐 큰일이에요? 아, 원불교 같은 이 앞으로 전 세계의 주교가 될 우리 원불교를 그렇게 미미한 비루 같은 조그마한 기업체 하나가 잘 안 됐다고 해서 분파를 일으킨다고 되겠어요? 그렇죠? 생각하는 사고 중심이 교단을, 전체적인 교단을 위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건 중심으로 그걸 크게 부풀려가지고 대립의식을 갖는 것인지, 그거 보셔요. 만약에 그 크게 부풀려갖고 대립의식을 갖는다면 아주 작은 일로 교단이 부러지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 일어나도 그 사건이 크더라도, 큰 사건이 돼도 줄여라. 줄여서 수월하게 넘어가라. 그래야 전체가 사는 거다. 그 법문을 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야, 중요한 법문이에요. 지금 말씀을 간단하게 했지만은 교단이 분파가, 진정으로 분파가 일어나지 않냐면 이 말씀을 참 소중하게 받들어서 잘 행해야 교단이 분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는요, 전부 자립이에요. 공화주의가 참 사라졌어요.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하는 시대예요. 뭐 자기 위주 시대가 됐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제 공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배려, 서로 돕자 이렇게 배려에 의해서 이제 공화주의가 생긴 것이지 전부 자가주장이거든요. 가만히 대중생활하는 거 살다 보면요, 가만히 보면 전부 자기 의식이에요. 자기 의식. 이럴 때 성품을 깨닫고 진리를 오득하고 교단의 근본 정신을 잘 파지한 사람, 잘 깨닫고 아는 사람은 전체 의식이 강해요. 그리고 아무리 일이 커도 그 큰 일을 작게 봐. 별거 아니다, 이거는. 전체 교단에 비해서는 별거 아니야. 이렇게 보고 사람이 옥녀로고
지혜가 부족하고 이런 사람은요, 일이 그냥 장벽같이 커. 하고 말거리를 만들어. 그래서 너나 나나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경각심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겠죠? 좀 통달해서 근본적인, 근본정신에 돌아가고 전체 의식을 살려가지고 좀 통달해서 이런 교단을 세워가라. 그렇게 주장하신 말씀이에요.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갈라지면 더 발전한다. 이렇게 보는 의식이에요. 가령 한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를 낳았어. 옛날에는요, 8남매도 낳고 10남매도 낳았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죽을 지경이죠. 그 아들 다 키워내느라고. 요새는 어째요? 아이고, 귀찮다. 낳지 말자. 요새는 안 놔버려. 그냥 안 놔버려. 그렇죠? 안 놔버려. 이게 분파예요. 이제 자녀를 많이 두면 키울 때는 고생이지만은 다음에 성장하면 무엇이 될지 모른다. 이렇게 하고 막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두어서 시족이 커지기도 해요. 아, 그 이제 한 사람이 제주도에 귀해가지고 거기서 자녀를 많이 두면 이제 그게 본이 돼야 무슨 이제 한양조씨 뭐 이게 밀양박씨 이러듯이 본이 돼야 그러듯이 분파가 많아지면 그 씨족은 발전을 해. 아직 아시겠죠? 그러니까 종교도 마찬가지. 종교도 분파가 생기면 그 종교는 발전을 해. 그렇지만은 분열된 발전이에요. 빠개진 발전이에요. 가령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를 잘못해서 부숴버렸어. 아유, 큰일 났네. 이 큰 보물 항아리를 부서졌네 하고 막 쪼가리를 다 이어갖고 맞춰놨어. 그것이 성어겠어요? 그렇지 않아? 그 맞춰놓은 항아리는 성어들 못해. 쓰들 못해. 써먹들 못해. 어찌 분파로 갈라진 것은요, 합해놔도 기처럼, 개처럼 막 도망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파의식을 갖고 종교가 발전된다고 해도 그 발전은 참된 발전이 아니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오늘날 그 기독교, 불교와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방대해졌죠. 방대해졌어요. 그 분파로 나눠졌기 때문에 이렇게 세계적인 큰 종교로 발전했다. 이렇게 보는 안목이 있어요. 아시겠죠? 가령 천주교 봐라. 천주교 교단으로 안 나눠졌으니까 지금 발전하냐? 그런데 기독교 봐라. 기독교는 막 분파로 나눠져 가니까 천주교하고 기독교 비율이 본다면 기독교는 후래 생겼지만 훨씬 발전하고 천주교는 발전을 못했지 않아. 그런 양상을 일으킨다 말씀이죠. 그런데 과연 종교가 세계를 바꾸고 종교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제도할 때 진실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제도하고 전 인류를 참으로 구제했는가 하고 볼 때에는 한 종단으로 뭉쳐있는 종단이 그 역할을 했지 분파로 나눠진 종단은 그 역할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여기서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니까 어땠어요? 그 노래 부르고 말하지 말라고 해도 기원에 가서 노래 부르고 그 병을 일으키고 그러지 않았어요. 뭐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몰라, 이제, 이 말은 저, 빼버릴 거니까 말은 말이지만은, 이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교단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아니하다. 갈라지지 아니하고, 종교를 하나로, 한 길로 발전시켜야 그 종교가 본의를 다할 것이고, 본래 목적을 소위에 맞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지침서를 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을 할 때 서로 의리가 있잖아요. 서로 앞장서서 서로 도와. 무슨 잘못한 일이 있을 때라도 그 잘못한 작은 일을 하고 서로 앞장서서 그 일을 소멸시키려고 해서 서로 도와. 도와서 분파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라. 그런 말씀이시고 세 번째는 서로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 의견을 달리해
그럼 달리하면 합할 수가 없죠. 그럴 때 다른 의견 그거에 묶이지 말고 시비는 가리되 대의를 살려라. 아시겠죠? 한 문제를 말할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면 저 사람 반대 의견을 내놓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 의견하고 이 사람하고 차이가 나서 서로 대치가 되니까 화합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문제의 차이점을 발견해 가지고 나눠 쓰지 말고 그 문제의 대의를 근본을 살려서 대의를 살리고 근본을 살려서 하나로 뭉치는 그런 역할을 하라. 자타와 원근의 차별상 나다 너다 또 나하고는 멀리인 사람 나하고 가차에 있는 사람 이런 자타 원근에 의해서 어떤 일을 처리할 때 편협되게 처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분파가 일어나는데 그런 것에 국집하지 말고 전체적인 대의, 전체적인 신의를 지켜서 의리에 의한 화합을 하도록 그렇게 표준 세워서 교단을 다스려 나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 본문에 의한 해설은 아주 말씀이 길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해설은 약하겠습니다. 대충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26장. 26장은 종교, 특히 단체, 사람이 많이 모아서 한 단체를 이루는데 뜻을 같이 하고 일을 같이 할 때 한 단체가 형성되는데 그 단체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일을 흥성하게 발전시키는 것도 있지만은 그보다는 정신을 통일하는 데 있다. 한 단체가 발전하는 것은 정신 통일에 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라도 정신 통일하는 데 집중하라. 이걸 또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6장 26 이어 말씀하시기를 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단체의 성공의 근본은 대중의 정신통일에 있나니 우리 남녀 대중이 다 고인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 모든 근심과 낙을 오직 여기에 붙이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회상은 날로 달로 발전을 볼 것이나 남녀 대중의 마음에 무슨 고장이 있으면 우리의 발전은 지체되리라. 구인의 창립 정신에는 자신이나 사가에 대한 걱정은 없었나니 중생을 위하는 일은 자신의 노후나 병질 때 일 등을 스스로 생각할 겨를이 없으며 남녀나 자타의 상에 끌려 대체를 그르지 아니하나니라. 자기 일만 앞세워 걱정하면 사람이 옹졸하고 비루해지며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동지를 먼저 근심해 주어야 참다운 동지요 불보살이니라. 읽기만 해도 다 아시겠죠? 이건 교법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대중을 통치를 하고 지도를 하고 그날에는 그런 그 법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건 교리 문제가 아니구만 하고 가볍게 알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런 그 법문은 대중이 함께 모여 살 때 가정도 함께 모이는 사는 것이죠. 회사도 어떤 당체도 다 여러 사람이 함께 모이는 사회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함께 모여서 이루어가는 사회에서는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 말씀이죠. 그 단합이 되고 발전이 되는 것은 원리는 하나예요. 전체 국가나 가정이나 사회가 단합이 되고 발전되는 것은 원리는 하나란 말씀이죠. 그런데 단합이 되고 발전이 되는 것은 그 구성원의 정신 통일에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이 정신의 세계에서 분파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해야 돼. 정신적으로 연결이 잘 되고 정신적으로 서로 걸리고 막히는 일이 없도록 잘 터가야 돼. 사람이 한 가정을 화목하고 발전시키는 데에서도
일로 막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으로 막혀. 아시겠죠? 뭐 일 때문에 가정이 분파되는 건 아니에요. 그 가족들의 정신 통일이 안 됐기 때문에 분파가 일어나는 것이지, 일이 크고 작고 해서 가정이 분파가 일어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일이 좀 일어나면 그 일을 그냥 크게 부풀려. 그래서 정신이 서로 나눠져 버려. 그러니까 이제 분파가 생기는 거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지 아니하고 일을 작게 만들고 정신이 서로 이 사건이란 일이거든요. 이 일을 크게 보지 말자. 아시겠죠? 서로 부자 간에, 형제 간에 의리가 있잖아요. 그런 의리를 생각하고 그렇게 화합하는 면으로 먼저 정신적으로 서로 화합을 하고 이해를 하고 협력을 하는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하지,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방향으로 노력하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도 여러 대중이 함께 힘을 합하고 일을 해나갈 때 일을 크게 보지 말고 정신적으로 서로 막힘이 없고 화합되는 일에 더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힘을 써라. 그러면 교단이 둘로 나눠지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그리고 반드시 그 교단은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도 24장, 25장 쭉 연관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원부리 교단이 대종사님 슬하에 계실 때는 가족이었어요. 가족이었는데 해방이 되었다. 그리고 교당도 불어나고 여러 가지 발전은 이제 싹이 사방에서 튼다. 이제 공부 사업 간에, 공부 교화 사업 간에 사방에서 이제 또 사람이 더 많이 들어오고, 그냥 일이 많아졌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일 때문에 서로 이제 시비가 일어나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런 경향으로 우리가 교단을 이끌어가면 안 된다. 일은 많이 일어나, 사건은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사건을 중심으로 시비를 가리타거나 이러지 말자. 그런 것이죠. 서로 의리가 있죠. 점울신이라고는, 죄가 출가라고는 의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의리로 합하고, 정신을 통일해서 하나로 나간다면, 일이 아무리 커도 해결된단 말이죠. 일이 아무리 작아도 정신으로 통일되지 못하면, 부풀어 커져갖고 분파가 나눠지는 것이고, 일이 아무리 커도 정신만 통일이 되어 있으면은, 그 일은 작아지고 해결되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정신적으로 매듭을 짓고 서로 상대성을 갖고 이렇게 그 뭔가 장벽이 가려우는 이것을 우리가 없애버리자. 그런 것에 힘을 쓰라, 그렇게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그거는 가령 견성 5도를 했어도 자비정신, 서로 챙기고 서로 잘못된 것은 고쳐주고 약한 것은 챙겨서 도와주고 이렇게 한 울타리로 품을 안아주는 이 자비정신, 자비정신이 있어야 종교회상이고 부처님 회상이 돼요. 가령 그 마음으로 정신으로 투철해가지고 깨달음이 있어서 깨달음이 있으면 자비가 저절로 나오는 것이지만은, 그런데 그 깨달음이 통달하지 못하고 이론적으로 법리적으로만 잘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는 것이 많아. 사람도 그렇죠? 정신적으로 열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교법을 공부하고 서양 철학을 동양 철학을 다 공부해가지고 아는 것이 많아. 그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요. 그리 아는 것이 많은 것으로. 그런데 아는 것은 근본을 이루는 정신 문제가 통일되지 못하고 정신이 열리지 못한 것은 어떻다면 언젠가는 분파를 일으켜요. 전체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가 없게 그렇게 된다고 말. 마장이 돼야 오히려. 마장이 돼야 시비거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자비정신이 투철해 갖고 있어야 돼. 서로 포용하고 도와주는 자비정신. 특히 불교는,
깨달음의 광명과 품어 안는 약한 자를 도와주는 자비, 그 정신을 강조하는 종교이거든요. 광명과 자비를 강조하는 종교인데 이 자비 정신이 좀 투철해야 돼.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품어 안고 돕는, 그렇죠? 잘못하면 약자가 되면 그냥 밟아버려. 약자는 이제 무시해버리고 밟아버려. 그러지 아니하고 약자일수록 도와가는, 그래서 총체적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하나로서 발전해가는 그런 정신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 이제 창립 당시에는 대종사님을 위시로 해서 모두가 다 하나였죠. 사가 없었어요. 사가 없, 전혀 사가 없었어. 근데 이제 정산종사님 대회에 와가지고 교단이 자꾸 커지니까 이제 그런 것이 자꾸 생겨날 요소가 생겨난단 말씀이죠. 그냥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시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침서를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늘 그 구인 정신을 닮아가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특히 이 전무신이나 특히 전무신들은요, 노후가 되면 뭐가 들어와요? 병이 들죠. 나이가 들고 오면 병이 들기 쉬워요. 그러니까 내가 늙으면 이제 직장도 없죠. 정년퇴임이 돼요. 그러면 직장도 없으니까 상하 개념이 없잖아요. 누가 나를 이끌어주는 분도 없고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저도 이제 원로원에 와 있으니까요. 심부름 할 사람이 없으니까 영 죽겠더라니까요. 전부 자력으로 해야 돼요. 전부 자력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덕을 봤어. 자력으로 풀어가니까 못 할 것이 없어. 전부 해결되더만. 그러는데 이러니까 노인이 되면 자연히 신체적으로 건강이 약해질 것이고 의식도 말이죠. 의식도 모든 도인들이요. 젊었을 때 깨달았어요. 늙으면 대각도 못해요. 자꾸 이게 의식이 쇠퇴해져 갖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걱정이 쓰거든요. 그죠? 내가 늙으면 외로워질 것이고 병날 것이고 모두 다 괴로울 것이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걱정이 난다 말씀이죠. 예, 그런 걱정을 해가지고 사심이 들어. 이러면 도인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미리 돌아올 노인 걱정을, 노인은 약해지는 거니까, 약해질 때의 일을 걱정해가지고 그러면 사람이 용렬해지고 사심이 든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냐? 같이 하자. 탁 트고 너와 나가 둘로 보지 말고, 둘로 보니까 약해지는 것이죠. 둘로 보지 않냐고. 가령 대형사님께서 지금 우리 교단이 이렇지만 너가 발에다 흙 안 묻히고 살 거다 그런 말씀도 하신 일이 있거든. 흙 안 묻히고 이 말씀은 서로 귀하게 된다 너가. 지금은 이렇게 그야말로 이제 돈도 없고 먹는 것도 미냐고 생활도 좋고지 않지만 앞으로는 귀인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상당히 귀인이 되었다니까. 요새 생각해보니까요. 내가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더라고요. 생활에서. 혼자는 살아도. 이게 지금보다 후에는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대종사님 말씀이 참 옳다. 이와 같이 대종사님 말씀대로 그대로만 하면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원불교 전체의 생명을 바치고 전체와 함께만 하면 걱정할 것이 없는 거다. 그런데 나를 생각해. 내가 늙으면 이렇게 전체와 함께 할 생각을 작게 하고 나 홀로 이렇게 될 거다 하고 나를 원불교 사이하고 나를 띄워놔. 띄워놓으면 걱정이 따로 생겨. 어쩔 것이냐. 근데 그러지 말아라. 정신세계에서 나와 원불교 회상을 띄워놓지 말고 항상 함께 하는 그런 정신으로 일해라. 그런 신성과 공심으로 일하면 그래 귀히 될 거다 그 말이야. 귀히 돼야. 그러겠죠? 그러겠죠? 그
사실로 그런 것이라니까. 이게 나를 띄워놓으니까 내가 외로워지는 것이지, 나를 이파리 봐, 이파리. 나무에 이파리가 말이죠. 이파리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나무에 떨어져 봐. 그러면 바람에 필링필링필링 떨어져. 떨어져가 뭐였어요? 썩어버려. 그렇지 않아요? 도인도 진리로부터 떨어지면 안 돼. 또 전문 씨는 원불교 회장으로부터 떨어지면 안 돼. 아시겠죠? 같이 해야 된다, 같이. 그러니까 이제 근심도 걱정도 함께 하고, 또 좋아지는 것 즐거움도 함께 하고, 이렇게 하라. 그것이 이제 전체 생명이죠. 원불교 전체를 위해서 너가 살을 버리고 전체 공심으로 한다면 너가 절대로 외로워지지 않고 괴로워지지 않고 항상 흥중하는, 원불교 같이 하는. 그러니까 파리가, 파리, 별거, 파리라는 사람이 보면 말이요. 이 녀석 봐. 파리야. 딱딱 너 죽어. 딱 죽여놓고도 죽였다는 생각도 없어. 파리라는 녀석은요. 사람이 죽여놓고도 생각도 없어요. 파리 죽었다는 생각도 없어. 그렇게 약자가 파리거든요. 그런 약자인 파리가 말이죠. 천리마에 붙으면 천리를 간다. 그 말이죠. 그죠? 그, 아무, 개체로 볼 때는 약자인데, 전체하고 합의를 되면 약자가 아니다. 접산이요. 산도 말이죠. 호산으로 있으면 별것이 아니에요. 서로 첩첩으로 같이 있어야 접산이라야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전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눈앞에 나타난 현실에 그거 보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눈앞에 보이는 거, 눈앞에 보이는 거, 실제로 나에게 부딪히는 경계, 이 속에서 그런 생각은 안 나와요. 아유, 큰일 났네. 내가 내 정신이 난 자리면 큰일 나겠네. 이런 생각만 나요. 알겠죠? 내가 내 정신이 난 자리면 큰일 나겠네. 이 생각만 나. 그런데 내 앞에 보이는 거 그것에 푹 집어지 말고 전체 의식, 근본 의식, 나의 그 성품, 신불 이론상의 성품, 법신불 이론상의 진리, 이거를 늘 연마하고, 이 진리 자리에 명 앞에 있는 그런 근본 정신을 키우면, 이렇게 작은 공포나 작은 문제에 시달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 문제도, 본문이 상당히 길어서, 본문에 의한 세서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7장. 27장은 교단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의견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의견이죠. 이런 의견이 나올 때 이런 의견을 어떻게 할 건가? 교단 발전을 위해서 서로 의견 제출을 하잖아요. 교화단을 통해서나 누구나 이제 자기 직장 사회에서 상사에게나 동료 간에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 제출을 해요. 피력을 해. 그런 새로운 의견을 어떻게 접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문제에 있어서 혹시 말씀이에요. 가령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제27장 27 말씀하시기를 우리 회상에서도 과거 일이 좋으면 과거사를 참고하고 새 의견이 오르면 그 의견에 좇아서 누구 의견이든지 교단만 발전시키면 될 것이오늘 자기가 낸 의견은 세우려 하고 애를 쓰면서 남이 낸 의견은 비록 좋은 의견이라도 기꺼이 따르지 않고 방관하는 수가 없지 않나니 이러한 생각은 단체나 국가의 진보를 막고 그 힘을 약하게 하는 독소라 대중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좋은 의견이어든 자타의 상을 떠나 기쁘게 따르고 협력하는 정신을 먼저 가져야 하느니라. 어려운 말씀들이에요. 어려운 말씀들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를 생각할 때 내가 이 세상을 살 때 가정에서 가정의 일원으로 원불교에서 교도 일원으로 사회에서 직장의 일원으로
살아갈 때 그냥 방심 먹고 사는가? 놓아버리기 그냥 되는 대로 사물을 볼 일 있으면 사물 보고 집안에서 요리를 할 때 가서 요리를 하고 잠자는 시간에 잠자고 이렇게 닥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생활을 하고 있는가 방심 먹고 사는 것이죠. 걱정해도 소용없다. 걱정 미리 할 거 없다. 그때 그때 그냥 잘 살면 되는 거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세상에 참 많아요. 오히려 이런 것을 주장해서 철학을 세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아주 긴장 속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수도인들. 가령 내가 무슨 수행 표준을 딱 세웠잖아요. 일과도 몇 시에는 뭐 하고 몇 시에는 뭐 하고 다 세우잖아요. 어? 그리고 내가 80, 60대에는 뭐도 70대에는 뭐도 이렇게 세우잖아요. 세우고. 그렇다면 내가 성불할 때까지 계획을 세울 텐데 긴장 속에 살게 되지 않겠어요? 무엇은 안 하고 무엇은 하고 실천 목표를 세우고 생활하면 반드시 긴장 상태가 되어요. 긴장해. 무엇을 하기로 마음가운데 뭘 하기로 서원을 세우고 그걸 철저히 공부하고 보면 하다 보면 아무래도 긴장이 되어요. 긴장이 돼. 이렇게 긴장 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무슨 몸이 야워요. 몸이 야워. 그리고 병나기 쉽고요. 병나기 쉽고. 긴장 생활은. 그러니까 그런데 긴장 생활을 안 하면 수행을 또 할 수가 없거든요. 늘 마음을 챙기고 뭘 무엇인가 거울처럼 비교를 해야 봐야 되고 이렇게 긴장 속에서 살아도 안 되는데 안 살면 어떻게 되겠어? 방심하고 살면 더 큰일 나죠. 근데 방심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긴장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사는 거냐? 수행자가 돼가지고 긴장 속에서 사니까 몸이 약해지고 병나고 얼굴도 쇠약해지고 이런단 말이죠. 긴장 속에서 하니까 가령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도를 이루기 전에는 가슴에 뼈만 남았다 그러거든. 그렇게 고행을 하실 때 대웅상주에서도 저 도 득도 오시기 전에는 그 막 부스름 같은 병이 일어나고 폐인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이 모두 왜 그러냐면 긴장 속에서 하기 때문이에요. 긴장. 무엇인가 함축성 있고 무엇인가 예리하게 탁 대체해가지고 살 때에는 몸이 그렇게 풍요롭지 못해요. 아무래도 긴장 속에 살죠. 그런데 수행자가 수행을 하면서 생각해보면, 왜 이러나? 왜 이러나?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새로운 깨달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거는 수행, 그 긴장하는 마음을 탁 풀어버려야 돼요. 대명상 계실 때에도 긴장해가지고 병이 나게 생긴 사람은요, 아주 그만해라. 그만해도 그냥, 네가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살아라. 이렇게 풀어주는 때가 있었어요. 응? 긴장을 풀어버리도록. 근데 우리는 그걸 방심이라고 그래요. 방심. 놓아버리는. 근데 우리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 방심해도 안 되고, 긴장해도 안 되고. 그렇죠? 이거를 자연. 자연, 자연처럼, 구름처럼, 바람처럼, 물결처럼, 아시겠죠? 이렇게 천지를 보감해서 천지처럼 텅 빈, 아시겠죠? 바람처럼 무위로, 이렇게 자연을 닮아서 빈 마음으로, 밝은 마음으로, 바른 마음으로 이렇게 하기를 잘 닮아가면 천지가 긴장합니까? 긴장이 없, 천지는 긴장이 없죠? 천지는 방심도 없죠? 방심하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그런 자연으로서 있다, 말씀이죠. 그처럼 공부를 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불어요. 몸이 내가 80대인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60대 같네요.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달리 보여. 수행자는요, 메마르고 그러면 수행자 같질 않아요. 좀
모습이 좀 풍동하고 그래야죠. 그렇잖아요. 좀 그 긴장하는 모습을 벗어나서 좀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마음을 풀어버린 것도 아니고 마음을 죄어맨 것도 아니고 마음을 잘 지키면서도 생활의 조절을 잘 해가는 그런 수행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강의를. 감사합니다.